AI가 발생해 오리를 매몰한 곳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출된 침출수는 토지나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됩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감염이 확인된 충북 진천의 유경오리 농장입니다.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AI 확진 전이 농장의 오리 9천여 마리를 예방적으로 매몰했습니다. 이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일부 유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출수가 기포와 함께 땅속에서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새어나온 침출수는 양도 상당해 땅의 침출수가 고일 정도입니다. 오리가 매몰된 지역입니다.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말아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핏물과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가축을 매몰 처분할 때 대형 PVC통에 사체를 담고 가스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비닐을 활용한 방법은 자칫 비닐이 터질 우려가 있었지만 PVC통은 터질 염려가 없어 침출수 유출이 없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진천군도 농식품부가 권장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PVC 매몰 방법을 사용해 침출수 유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을 다니는데 유출된 거는 없고 지금 유출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면은 저희가 바로 피터내고 그러는 거예요. AI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몰 처분되는 가금류가 늘어나고 있지만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일부 유출되는 정황까지 드러나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